안녕 얘들아. 자, 107번 하도록 할게. 자, 1월 초에 1000만 원을 월이율 0.5%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예금 상품에 가입했대. 그럼 별일 없으면 받게 될 돈이 1000 곱하기 1 플러스 0.5%, 5%가 0.05니까 얘는 0.005야. 그리고 12개월 후에. 알겠지? 예금 상품은 원리 합계.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걸 받을 거였는데 빼쓴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매월 말에 빼쓴 게 다 가치가 다르단 말이야. 왜? 제일 처음 뺀 거는 은행에서는 한 11개월 정도 운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. 마지막에 뺐은 건 운용할 수 없는 돈이고. 그래서 가치가 다 있다고. 그래서 뺐은 돈의 가치를 따져보자라는 거지. 1월 초 있는데 1월 말이잖아, 그지? 1월 말부터 이제 뺐은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뭐 2월 말, 그지?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2월 말. 이렇게 되면 자, 1월 말에 뺐은 돈이 50만 원이란 말이야. 그럼 얘는 요만큼의 이자가 붙는 거거든, 원리학대가. 그럼 50만 곱하기 1 플러스 자 0.5%니까 0.005에 자 이자는 11개월 붙는 거야. 한번 빠지는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봐. 50만원 빼쓰긴 하지만 기간이 하루 빠진단 말이야. 한 개, 1개월. 그래서 50 곱하기 1 플러스 0.005에 10제곱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50만원 이자가 없단 말이지. 알겠니? 자, 그럼 이 돈만큼 빼고 주겠다 이거지. 그냥 단순히 50만원을 합산한 걸 빼주는 게 아니라. 자,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느냐? 이거 합을 구하면 되지? 자, 공비가 1.005-1이고 첫째 항이 50만원, 그 다음에 1.005에 12 항수. 됐지? 그럼 얘는 0.005가 될 것이고 50 곱하기 1.005에 12제곱, 1.0617이야. 얘가 1.0617이면 여기서 1을 빼면 0.0617 됐니? 자, 그러면 10, 100, 1000 곱해주고 10, 100, 1000 곱해주고 근데 요 공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요 없애주고 그 다음에 약분 시켜주면 아 얘는 617만원 빼주면 되네. 617만원. 그럼 얘 액수는 어떻게 되니? 1.005에 12제곱이 1.0617이니까 1000 곱하기 1.0617 그러면 10, 100, 1000을 곱하면 1061.7만원에서 자 617만원을 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7, 10, 1에서 7을 빼면 4, 5에서 1을 빼면 4, 10에서 6을 빼면 3, 44.7. 아, 답은 4번이 되겠다. 알겠지?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. 어쨌든 제일 처음에 1000만원을 넣고 월이율 0.5%로 12개월 동안에 복리로 계산하는데 별일 없으면 요걸 줄 건데 50만원씩 매월 뺐는데 그지? 그 매월 뺀 돈의 가치가 다 달라.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을 불입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.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주겠다 이거지. 어렵지 않은 거야. 자,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꼭 부탁해.